저희는 오늘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50장 중에 가장 긴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24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나눌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 기준하고 창세기 24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자격이 없기에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그 창세기 24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팔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라고 소개합니다.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어떠한 힌트를 주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10살의 차이가 있었기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기에 사라가 죽었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나라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37살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는가?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창세기 24장까지는 몇 년의 텀이 있는 거죠? 3년의 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예, 아니, 덧셈입니다. 여러분 덧셈이니까 예,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일인가? 그것이 범사에 모든 것이 복되다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의 여정, 그리고 나의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범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 가운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그의 태도와 그가 말하는 태도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마다 그리고 그의 말마다 그리고 그의 생각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의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겨우겨우 주셨고 또한 그 이삭이 나이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의 수명보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의 수명이 더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늙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그때의 아브라함의 몸이 어땠는가라고 보니 성경은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몸은 이미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의 수명이 우리 때보다 더 길다고 해서 그들이 100세가 되어도 지금의 청년의 나이대와 같이 건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늙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산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찾아온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불러 약속 하나를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그 종,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종이 누구인가를 함께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은 누군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늙은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관리하게 할 만큼 신뢰했던 종이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종을 누구라고 추정하냐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늙음이라는 단어예요. 늙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마저 나이 들어 늙었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사라가 죽었고 이삭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아요. 늙었고 죽었고 못했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은 이러한 암울함과 답답함과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늙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이미 소망의 태양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소망의 태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는지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의 수명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몇 세에 죽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이 유일하다는 거죠. 저 찾아봤고요. 성경학자도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의 장을 시작하면서 여자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장은 이 창세기 23장 1절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의 기자는
이 사라의 죽음을 창세기 23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이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납니다. 가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요. 이때는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위험의 요소가 다반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하란에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동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기 땅 하나도 없이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 햇사람에게서 땅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 땅을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그 무덤을 갖기 위한 그 땅을 처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막벨라 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구입했던 막벨라 굴,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그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자기 명의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와 얼마 만에 이 가나안의 땅의 소유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하란을 75세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죠? 52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52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돈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었어요. 더구나 사람은 자고로 안정감을 기대합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50년 여행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못할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어요? 50년 동안 나그네로, 방랑자로, 유랑자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약속?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근데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몇 년 걸렸죠? 52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매입하지 않고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인생이 이제 끝나죠. 누구를 통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사라의 죽음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선언합니다. 죽으면 끝났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죽음은 새로운 출발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죽음이 선언된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의 다음 책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죽음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났다, 실패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는 이 세상의 소리와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났다는 그 죽음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심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좌절하고 또한 낙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그리고 정체성 때문에 누군가의 힘내라는 응원의 말조차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된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과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과 맺은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들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맺은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학자들마다 계산하는 그 계산법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살펴보니까 약 600에서 7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46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엘리에셀이 가야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한 600에서 7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의 도보나 짐승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엘리에셀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가 젊지 않았어요. 그는 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늙은 종의 엘리에셀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야 된다고요? 600에서 700km요. 이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4절 한 번만 볼까요?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뭔가를 부탁할 거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오래전 우리 가문에 가문과 친했던 김씨 가문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너무 좋았으니 가서 그 딸을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조금 더 일이 수월할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그냥 나의 고향 땅 고향 친척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호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궁금하고 또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라라고 했냐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괜찮은 여성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걸요? 네,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취하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의 고향 땅으로 가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낸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았는가? 예, 가나안 땅의 그 여성과 결혼하면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 그 가나안에 만연했던 이방신들을 섬길까 싶어 아브라함은 그의 배우자를 위해 그의 고향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구별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명제화된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별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분리되는 것일까요? 교류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별됨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시내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론을 불러다가 그들이 모은 은과 금의 장식물들을 다 취해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이 뭐죠, 여러분?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급히 내려와 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해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케이, 내가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구별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의 구별됨을 증명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됨이 뭐냐면요,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별됨을 뭐와 오해하냐면 분리됨과 오해해요. 그러나 구별됨과 분리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구별되었지만 그는 가나안의 사람들과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면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1월 26일에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의 타이틀은 유별난 사랑이에요. 유별난 사랑. 저희가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계획은 이겁니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은 전도와 조금 먼 삶이지 않습니까? 전도와 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생활화하는, 그리고 내가 이미 듣고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전도 대상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를 위해서 4년 동안 만나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왜 웃으시죠? 제 머리가 짧아져 있다 하면 아,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갔다 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장님인데 남자분이세요. 권사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신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 회의감이 있었고, 그 회의감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간다는 핑계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 나눠요. 이제 시간이 짧으면 한 시간, 길면 한 두세 시간. 그럼 참 재밌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밥도 먹자 하고 별의별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약간 놀리는지 모르겠지만 막 전보로 갔다 왔던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지난주는 절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주지가 나에게 염주를 줬다 뭐 이런 자랑도 하시고, 또 한 번에 예약해서 갔는데 뭘 보고 계세요? 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의 증문즉설을 보고 계시면서 야, 너무 명쾌하지 않냐면 저보고 앉아서 보라고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별을 하셨거든요. 이별의 아픔까지 저에게 막 전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면 편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귀찮아요. 아, 그냥 집 가까운 데서 머리 자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예약만 받다 보니까 자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귀찮아요. 근데 결국 이 예약을 잡고 가요. 그곳에 갈 때마다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분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한테 있는 소망은 뭐냐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 이게 제가 그분에게 바라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게 제가 그분을 4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과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혹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직분이 있다 하시는데 그 직분이 바로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직분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의 능력이, 이러한 화목의 직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종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문득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갔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하죠?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건 안 되는 이다,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가게끔 하는 것을 안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요. 가나안에서 그의 고향까지 얼마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랬죠? 600에서 700km 정도. 근데 결혼하러 갔는데 남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여성분이 쫓아온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에셀의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질문 가운데 노, 안 된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가 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땅을 아브라함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상황을 따라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사라를 나의 아내다 하지 않고 뭐라 하죠?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가뭄을 피해서 피했을 뿐인데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뿐인데 이러한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황과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조금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보다 많이 성숙해졌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했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에 믿음에는 살아있기에 믿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올해 초 23년 1월보다 23년 10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성숙해졌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만큼 그의 대단함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아브라함의 자리로 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이러한 반복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있으십니까? 쓰러짐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쓰러진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붙잡음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